낯선 곳이 왠지 낯설지 않고 친숙하게 느껴지는 경험 모두들 해보셨나요? 그리고 낯선 사람이 낯설지 않게 느껴지는 두 사람은 어느 쪽일까요? 어쩌면 둘 다일지도 모르죠. 오래전부터 다녔던 길에서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과 함께 있는 그런 기분? 이런 곳이 있었네요.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네. 좋아요. 누구나 돌아보는 관광 코스만 보고 가는 건 왠지 허전하잖아요. 다행이다. 저기 봐요. 누가 벽에 저런 예쁜 그림을 그려놨을까요? 우와, 저 진짜 뽑아갔네요. 아마도 또다시 길을 잃었을 것이다. 혼자였다면. 하지만 오늘은 마음이 든든하다. 너무 당연한가? 어쩐지 이곳 콜로안의 골목길은 보고 또 보아도 낯설지가 않다. 파스텔톤의 대문과 알록달록한 무늬의 담벼락은 동화 속 풍경처럼 멋스럽고 오랜 세월의 흔적으로 허물어진 담장과 빛이 바른 페인트는 운치를 더해준다. 마치 길 잃은 여행객을 유혹하는 듯하다. 조금씩 조금씩 더 깊숙한 골목으로 발걸음을 옮겨본다. 아무도 살지 않는 것처럼 고요한 골목길은 차분하지만 따뜻하게 이방인을 맞아준다. 파스텔톤의 건물들이 푸른 하늘과 어울려 한 폭의 그림을 완성한다. 고양이 한 마리 한 마리도 모두 평화로워 보이는 마법의 도시. 그녀는 정말 내가 안내한 이곳에 심취하는 것 같다. 기분이 묘해진다. 나는 그녀를 가이드합니다. 누군가를 안내하고 보호한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처음 생각해봤다. 나쁘지 않다. 안심하다. 좋다. 그리고 이것은 아무도 모르는 비밀스러움. 마치 그녀와 나만의 비밀의 장소를 받은 듯한 그런 기분. 아, 저 때문에 괜히 오셨던 곳 또 오신 거 아니에요? 예? 뭘 그렇게 뚫어져라 쳐다보세요? 아, 다시 봐도 예뻐서요. 이렇게 해요. 저를 위해 일부러 시간을 쓰셨으니까 이번엔 그쪽이 하고 싶은 거 제가 따라가는 걸로. 뭐 하고 싶으세요? 제가 하고 싶은 거요? 제가 바라는 거는요. 일단 따라가 보세요. 나의 여행 목표 중 하나인 음식. 하고 싶은 게 음식 여행? 네. 음식에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그러고 보니 항상 손에 먹을 걸 들고 계셨던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먹는 거 좋아해가지고 회사까지 때려친 거예요. 정말요? 에이, 말도 안 돼. 아, 정말이에요. 회사 생활은 할 만큼 했으니까요. 이제 나만의 음식점을 차릴 겁니다. 그래서 왔어요, 여기. 이번 연말까지는 여러 나라를 여행하면서 각국의 음식을 연구하려고요. 그리고는 전 세계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는 퓨전 요리를 만드는 거죠. 와, 우리 저쪽으로 가볼까요? 아, 네. 오? 더웠어요. 더웠어요. 이거 먹어봐요. 저기 빠이 오케이. 땡큐.
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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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사는 곳은 어디나 비슷하게 보입니다. 마음껏 먹고 웃으며 떠드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음식만은 그 지역의 색깔을 숨기지 못한다. 버블티에서 아몬드 쿠키, 우유 푸딩까지. 마카오의 음식은 평범해 보이지만 깊이가 있다. 아, 죄송해요. 아니에요. 저쪽으로 갈까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아, 죄송해요. 다리 아프시죠? 아, 네. 여기 잠깐 앉았어요. 잠깐만요. 오메, 오메, 응꼬이 말다. 응꼬이 말다! 쉣! 이거 좀 먹어봐요. 이 마카오는 에그타르트가 정말로 유명한데요. 제가 먹어본 바로는 이 집이 최고예요. 아, 원래 원조는 콜로안 빌리지에 있는데 사실은 거기서 부부가 같이 가게를 하다가 이혼하고 사모님이 여기 혼자 가게를 내신 거래요. 재밌죠? 그건 좀 씁쓸한 얘기네요. 그래도 맛있잖아요. 정말 맛있대요. 달콤하고 부드럽고. 분명히 어제도 먹었던 음식들이건 맛, 오늘 먹는 맛은 무척이나 다르다. 역시 음식은 누구와 먹느냐에 따라 맛도 느낌도 달라지는 것 같다. 저기 일꾼이 음악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주위에 갔나요? 아, 네. 샘샘.